그런 게 아주 그 한국에 오는 한국 여행하는 그 재미구나 그 느꼈습니다. 왜 호텔이 아니고 여관 여인숙으로 가셨습니까? 네, 되게 여관에 숙박했죠. 뭐 그 돈도 없고 그냥 편하니까. 예. 별로 그 예정이 있는 거 아니고 그때마다 뭐 바람 따라 길 따라 예, 뭐 가고 싶은 곳에 가기도 했으니까. 네, 일본 척식대학의 아라키 교수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. 지난번에 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과 육사 동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? 네네. 일본 육사 예. 동기. 예. 혹시 저희 생생현대사 예. 그 영상 보셨습니까? 아, 예. 맞습니다. 예. 네, 지금도 그 당시 육사에 대해서 혹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분이 남아 계실까요? 요즘 보니까 일본에서 100세 가까이 될 것이니까 네. 우리 그 아버지가 올해 99세가 됐는데 겁이 없어졌지 않을까 네. 생각하는데요. 네. 지금도 가끔 얘기를 좀 하시나요? 그러니까 그 직접 만난 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는 네. 그 사이가 아니니까 그럼 그 대통령이 동기생이었다 그런 얘기는 그 아버지하고 하기도 하는데 예, 그 이상은 좀 근데 그 육군사학교 그 돈찬샘 명부가 있었고 거기에는 졸업생의 그 이름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1979년 10월 26일 현당에서 그 사망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. 아, 그 졸업생 명부에 네.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네. 10월 26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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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사망 경위가 나와 있다는 네. 말씀이시네요. 네. 78년에 네. 처음 한국에 오셨죠? 77년입니다. 77년에 봄에 왔습니다. 그 당시와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? 46년 전이네요. 예,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아요. 예, 그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그 페리호 타고 부산항에 입항하고 그 후 열차로 그 서울까지 올라갔는데 그 서울까지 올라갔더니 그때는 그 전쟁터에 있었어요. 그 아주 뭐 어둡고. 근데 그 무슨 파출소 안에 그 촛불. 아, 촛불. 촛불. 네.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으니까. 아, 정전이 네. 됐으니까요. 그러니까 그 파출소 안에 그 촛불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 가도 그 슬로건이 멸건통일이라는 슬로건이 뭐 길거리마다 있었고. 그리고 그 제가 그 여행했을 때는 혼자서 하면은 그 요관에서 요관의 그 현상 와서 여러 가지 그 묻다가 간다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때부터 생각하면은 너무 차이가 있죠. 아 그러니까 그때는 저기 왜 왔냐 뭐 여권 보여달라. 네,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때쯤은 일본 사람 측에서 한국말 공부하는 사람은 그 별로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네. 그런 사람 측에서도 그 한국의 지방에 서울에 있다면 그 별 그 관계 없지만은 그 지방에 가서 혼자서 지방에 가서 그 여관에 숙박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으니까 아 어쩌면은 그 놈이 그 간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여관에서 그 신고해서 현상 온 거죠. 근데 그때 그 춘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아주 재밌었던 게 있습니다. 어떤 일이 하면은 그때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방에 형사 와서 그 여러 가지 그 좀 질문해 왔어요. 근데 그때는 저는 그 맥주 방에서 혼자서 맥주 마시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받은 마지막에 그 월급이 얼마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. 아 그러니까 그 형사분 어쩌면 그 별로 자기 일이 아니고 개인적인 흥미로 듣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 그러면 좀 한 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맥주를 달려고 했는데 아 그 지금 근무 중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아 그렇지만 한 잔만 아 그러면 좀 한 잔만 하고 마지막에 그 방을 그 형사님이 떠날 때는 아 저 그 다음에 오면은 저 반드시 우리 경찰서 와달라 이렇게 여기저기 그 구경시키겠다 아 그렇게 말해줬고 아 그런 게 아주 그 한국에 오는 한국 여행하는 그 재미구나 그 느꼈습니다.
왜 호텔이 아니고 여관, 여인숙으로 가셨습니까? 네, 되게 여관에 숙박했죠. 뭐, 그 돈도 없고, 그냥 평화니까. 네. 별로 그 예정이 있는 거 아니고, 그때마다 뭐, 바람 따라 길을 따라, 예, 뭐, 가고 싶은 곳에 가기도 했으니까. 전체적으로 서울이 일본에 비해서는 어두웠다. 지금보다는 이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았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예, 그때는, 그러니까,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전전대 있었으니까. 근데, 막, 그, 전전대지 않아도 동경보다는 역시 그 어두웠습니다. 즉, 전기 사정이 그 나빴기 때문에. 제일 많이 변한 거는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바꾸기 시작한 화장실이라는 얘기를 교포들이 많이 합니다. 변화가? 네. 아, 그렇죠. 뭐, 아주 깨끗해졌고, 예.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78년 가을절에 그 연세대학교 학당에 가서 한국말 공부했는데, 그때 그 선생님이 좀 그 농담으로 하신 말인데, 그 화장은 어디서 합니까? 화장실에서 합니다. 라는 게 그것이 농담이었어요. 네. 지금은 별로 불편이 없는데, 그때는 화장실에서 화장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. 그 밖에는 또 어떤 점이 변했습니까? 자, 뭐랄까, 뭐, 모든 것이 좀 변하고, 그러니까 뭐, 지하철은 처음으로 갔을 때는 1호선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74년에 개통한 네. 1호선만 있었죠. 예, 네, 1호선만이 있었고, 그 연대학당에 있었을 때 2호선 일부가 개통되지 않았을까? 그때가 80년? 아, 그러면 그 후 네. 그 여행 갔을 때 네. 예, 아마 그랬는데 버스만 그 시내 버스만 있었고 그 시내 버스도 그 차장 있었고 뭐 사람들이 뭐 다 뭐 그 전기소에서 그 버스에다가 달려가서 타는 그런 풍경이 그 익숙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많이 질서도 그렇게 됐죠. 야, 한국의 만원 버스를 직접 체험하신 거네요. 예. 그것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. 어떤 점에서 재미있으셨습니까? 뭐, 보니까 가끔은 그 시내 버스가 그 교통 입반을 하고 그 손님들이 타고 있는 그런데 그 경찰한테 그 운전수가 네.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막 너무 좀 그 뭐 위험한 운전이기도 했는데 그곳이 그 스릴가 있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니신 겁니까 버스로? 아 때는 그 지금 대게로 오가 지금 엠바서더 이마 지금 엠바서더 호텔라고 하는지 그 네. 엠바서더 호텔 옆에 그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기숙사가 있었고 거기서 그 연대까지 139번이었던가 그 버스 139번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럼 연대는 신촌 로타리에서 내렸나요? 아니면 연대 그 정문 앞까지 쭉 갔습니까? 연대 정문 앞에서 어디서 내렸는지 아 그 신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쭉 들어가시면서 이제 네. 골다리 아래로 지나가서 네. 학교를 네. 다니신 거네요. 네네네. 네. 네. 네.